네, 이번에는 피크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선 피크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를 꼬집듯이 잡을 건데요. 피크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피크가 삼각형이죠. 위에 두 꼭지점을 엄지로 이렇게 가려줍니다. 그다음 이제 검지가 피크의 가운데쯤, 만약에 잡고서 뒤로 돌려보면 요 정도인데 어떻게 설명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크가 너무 깊게 잡히거나 너무 멀리 잡히지 않게끔 한 중간쯤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꼭지점을 가려주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 밑에 가서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이 이게 기타 줄이라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죠. 근데 피크가 간혹 가다 너무 이렇게 튀어나오시거나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중심적으로 두 개를 막아주고, 그다음에 가운데를 좀잘 잡아서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손가락 세 개는 자연스럽게 펴주거나 살짝 계란을 쥔 상태.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죠. 그리고 요 손가락으로 피크를 잡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다시 잡고 손을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잡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타 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치겠죠. 이렇게 잡았을 때 이런 느낌. 뒤로 봤을 때 이런 느낌. 그래서 피크 잡으시는 거는 자기가 가장 편한 대로 잡으면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피크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